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생명의 땅, 갯벌. 그 중에서도 전남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약 42%를 차지하는 갯벌 생태계의 보고다. 황해의 특성이 굉장히 얕은 바다입니다. 그러면서 만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밀물이 들어올 때 굉장히 높은 조처를 갖게 되고 그 높은 조처에서 해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그 갯벌이 되는데 이 얕고 평평한 원래 평평한 대지 안에 바닷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갯벌이 형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갯벌이 있지만 황해 연안에 있는 갯벌은 대단히 규모가 크고 잘 발달되어 있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갯벌은 북해 연안, 캐나다 동부 해안, 미국 동부 조지아 연안, 아마존강 유역과 함께 세계 5대 갯벌로 손꼽힌다. 특히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은 안반으로 이루어진 다도의 수많은 섬과 산 사이에 형성돼 지리적으로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이렇게 산과 갯벌을 함께 볼 수 있는 지형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한국 쪽의 서해안 쪽에는 대부분 백악기의 화산 활동이 많이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풍화 침식을 받은 그러한 작은 구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구릉 속에 바닷물이 들어왔으니까 바로 다도해가 되고 다도해다 보니까 외국의 다른 갯벌은 육지가 대부분 평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에 갯벌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해안은 특히 많은 섬들이 존재하고 그 섬들이 돌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 많은 영향들이 내려가고 또 경관적으로도 산, 바다와 산, 그러니까 갯벌과 산이 만나는 갯벌. 그러다 보니까 안반 갯벌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 자갈 갯벌이 나오고 모래, 펄 이런 것들이 다양한 갯벌의 형태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는 생물의 다양성이 대단히 높아지죠. 시간이 켜켜이 쌓인 갯벌은 그 오랜 세월만큼 많은 생명을 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은 다양한 생물종으로 유명한데 갯벌로는 유일하게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유럽 와덴해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갯벌을 그 갯벌의 생물종 다양성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그동안 꾸준히 그 연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결과 한 1000종 이상의 생물이 지금 그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 특히 그 갯벌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갯벌 속에 살거나 갯벌 표면에 사는 이 저서생물이라는 종은 현재 저들이 그 분석한 결과 한 630종 정도의 그 종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그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생물종 다양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갯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곳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왔다. 말 그대로 바다 사람들에게 갯벌은 자연의 풍요로운 선물인 것이다. 실제로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전남 지역 갯벌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무려 6조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또한 네이처지는 지난 1997년 갯벌이 농경지의 100배, 숲의 10배에 달하는 생태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평가했다. 지금 현재 그 해양수산부에서 그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평방킬로미터에 1년에 63억 원 정도 약 63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나라 전체 갯벌로 환산을 해보면 약 그 16조 원 정도의 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아주 그 우리 현재 지식 수준으로만 평가한 것입니다. 이게 갯벌의 기능과 가치가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좀 더 좀 축적이 되고 또 시야가 넓어지게 되면 훨씬 더 가치는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갯벌의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정화작용이다.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경계에 있는 갯벌의 퇴적층은 거름종이처럼 오염물질을 거르고 갯벌에 사는 각종 동식물과 미생물은 오염물질을 분해한다. 갯벌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자연정화조인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그 도시 폐기물들이 전부 바다를 통해서 해안에 나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있어도 거기에 갯벌의 흙을 조사를 분석을 해보면 전혀 오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저거는 정말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는데 축산 폐기물이 내려가는 갯벌인데도 불구하고 퇴적물을 검사를 해보면 오염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저희가 보지 못하는 미생물이 거기에 육지 토양에 있는 미생물보다 수십만 배 이상이 삽니다. 이 토양이 그런 미생물은 우리가 정화할 때는 우리가 어딘 정화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완전 정화가 절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을 갖다가 아주 작게 만들어서 농도를 높여서 그 다음에 다시 묻을 수밖에 없게끔 완전하게 변하는 그 정화작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갯벌로 들어간 것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완전 정화가 됩니다. 나온 것들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물질로 바뀌면서 오히려 생태계 하나의 자원으로 바뀌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갯벌의 정화 기능은 미생물의 연구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점점 높아질 겁니다. 가까운 일본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 10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그 면적의 갯벌이 가지는 정화 능력은 인구 10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그 도시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의 그 능력과 처리 능력과 맞먹는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갯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런 자연정화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갯벌은 두 환경의 완충지대로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홍수가 나면 스펀지처럼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하고 저장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태풍이 발생하면 에너지를 흡수해 육지의 피해를 막아준다. 이와 함께 대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기후변화 조절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갯벌의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자연재해를 저감시켜주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해수면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해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점점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안 침식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기존의 방조제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서해안에서도 굉장히 심한 그런 해안 침식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갯벌은 그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갯벌이 보존이 되어 자연 생태계가 보존이 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습지, 염습지라고 하죠. 그런 그 순천만에 있는 갈대밭도 하나의 염습지인데요. 이런 염습지가 발달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폭풍이나 태풍의 에너지를 줄여줍니다. 줄여줘가지고 연안의 재해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생태계가 잘 보존된 순천만 갯벌과 무안 갯벌 등은 철새들의 겨울 쉼터로도 유명하다. 천연 기념물인 흑두루미와 노랑부리 저어새, 흰 물대새 등 200여 종에 달하는 수많은 철새들이 해마다 잊지 않고 남도의 갯벌을 찾는다. 그러니까 철새라는 것이 어떤 지구 생태계의 시금석입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구 전체 생태계가 나빠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그 시금석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굉장히 중요한 철새의 통로가 됩니다. 람사 협약에 등록이 됐다는 뜻은 굉장한 서식지로서 중요하고 국제적인로 이것은 지구상에 보존되어야 될 습지, 중요한 습지고 중요한 서식지고 종 다양성의 보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갯벌이 그동안 많이 사라졌다.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갯벌은 농지가 되었고 다시 공단으로 변해갔다.
거의 그 지금 1980년대 갯벌하고 지금 갯벌을 비교해 보면 약 100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그 갯벌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한때는 갯벌을 아주 대규모로 간척해서 농경지로 만들고 뭐 공장을 건설하는 곳으로 만드는 그런 대규모 간척들이 사업들이 굉장히 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규모 간척들이 지금은 좀 새만금 간척 사업 이후로 좀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갯벌은 그 훼손되는 그 정도는 계속 그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조금씩 훼손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좀 더 보존하고 좀 덜 훼손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데 대한 좀 고민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역이 부른 대가는 혹독했다. 갯벌이 줄어들자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장이 감소했다. 신안에 위치한 국제 갯벌 연구소. 이곳에서는 전남의 갯벌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수산 자원을 복원하고 있다. 낙지와 주꾸미, 대하 등 고갈돼가는 연안 어장의 수산 자원들을 번식시켜 다시 갯벌에 돌려보냄으로써 갯벌 어장 복원에 힘쓰고 있다. 전남도 국제갯벌연구소에서는 갯벌 관련된 생물 중에서 낙지, 쭈꾸미, 대하 7개 자원 조성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원 조성을 위해서 어미 확보를 통해서 이제 부화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이제 그런 어린 대하든지 어린 쭈꾸미를 시 도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최고 한 3년 정도 했을 경우에 그 6,800만 미 정도 방류했는데 그걸 이제 어빈 소득 했을 경우 한 40억 정도의 소득 창출을 올린 것 같습니다. 사라진 갯벌을 다시 되찾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뒤따른다. 그래서 일찍이 갯벌의 가치를 깨닫고 개발 대신 보존을 택한 곳도 있다. 다도해의 청정해역에 위치한 천사계의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대규모 간척을 하지 않고 갯벌을 보존했다. 그 결과 무한 갯벌과 함께 국내 최초로 갯벌 도립공원으로 지정됐고 청정한 이미지와 수려한 갯벌 환경은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신안 갯벌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생태 수도로 불리는 순천. 그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순천만이다. 순천만은 온전한 연안 습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위해 해마다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지금은 짱뚱어와 농개가 뛰노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지만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순천만 갯벌과 주변 습지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개발 예정지였다. 하지만 순천 시민들의 반대로 지금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다. 옛 지방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은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폐염전이었지만 2012년 갯벌로 다시 복원되면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순천시에서는 내년부터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순천만의 갯벌 복원은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제한된 상태고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갯벌 복원은 단순하게 해수 소통, 그 다음에 갯벌 단순한 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진국, 그러니까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프랑스에서 시행했던 방식대로 갯벌 복원뿐만 아니라 생태 관광, 그 다음에 수산 양식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융복합된 갯벌 복원 프로젝트를 시행해서
이 순천만 갯벌 복원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갯벌 복원의 우수 사례로 해서 전 서남해안 지역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고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남도의 갯벌. 이 소중한 우리의 자연유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근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 자연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자연 환경 중에서 가장 보존을 해야 될 차별적인 요소를 갖고 가장 우수한 것만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유산을 본다면 한반도가 전체 뭐 지구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 보니까 자연유산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두 개 정도가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갯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섬 주변에 그것도 암석섬입니다. 3,400m 되는 산, 암석산 주변에 갯벌들이 쫙 둘러싸고 있고 그 다도해로 거기 많은 수로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갯벌은 전 세계에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독특한 자연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고 세계 유일한 가치를 유네스코가 인정해 준다면 관광적인 가치, 생태계적인 가치 또는 국민 자존심의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고요. 세계 자연유산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갯벌 이외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아마 거의 마지막 세계 자연유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천 년의 세월이 빚어낸 신비로운 생명의 땅, 갯벌.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고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그곳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한때 개발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다시 짱뚱어가 뛰고 떠나간 철새가 돌아오는 남도의 갯벌은 우리가 아끼고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남도의 보물이다.